안녕하세요. 행복을 보는 남자 모래띠입니다. 네, 아 오늘 회식해가지고 지금 한 새벽 2시 정도 되는데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와, 일주일 전만 해도 진짜 제가 새벽에 여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인력소 갔다가 빠꾸 먹고 집으로 혼자 막 걸어가던 길인데 해 뜨는 거 보면서 야 지금 일복 터져가지고 진짜 미치겠다. 너무 좋아요. 오늘도 와 회식하는데 한 진짜 뻥아치가 몇 개월 동안은 양갈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양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와 배 찢어지겠습니다. 찢어지겠어. 아,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. 혼자만 많이 먹어가지고. 아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직위나 아니면은 뭐 분야를 떠나서 내가 주어진 일에 항상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. 사람도 어쨌거나 그 통계 속에서 그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뭐 알바라고 해서 대충하고 이건 내 분야가 아니고 뭐 난 잠깐 할 거라서 대충하고 여기서 대충하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 왔을 때 그때 열심히 해야지.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가게 됐을 때 열심히 해야지.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뭐 자기 장사를 하든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주어져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잘해야 다음에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통계치라는 게 있잖아요. 내가 여기서 개판치면 다음에도 개판칠 확률이 높고 그런 게 반복되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일 아니면 내 가게를 해도 개판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항상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정말로 이렇게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항상 전 뭐 옛날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항상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래도 가게가 망하고 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망하면 대충하고 망한 사람보다 얻어가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제가 뭐 많이 얻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. 오늘 저는 팁도 받았습니다. 팁 대박이에요. 갑자기 고객님이 한 30대 중반 커플이신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면서 막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시더니 죄송한데 이거 드려도 될까요? 이러더니 예? 그러니까 만 원 주시면서 아, 너무 잘 먹어서 이거 드려도 될까 했는데 제가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까 호텔에서는 팁 받으면 안 되거든요. 아 반사적으로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아차 싶더라고요. 아 한 번 더 권해주시겠지? 이랬는데 아유 그래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해서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팁을 주시면 받아도 된대요 여기는. 아 만 원이나 받았어요 오늘. 아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. 물론 뭐 팁을 주시든 안 주시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오늘 회식해서 배도 너무 부르고 기분도 3배로 좋습니다. 아 진짜 열심히 해서 그 팁을 한번 잘 모아봐야겠습니다. 물론 팁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가 직접 고객을 접객하면서 고객을 구워드리니까 이런 일도 발생하네요. 와 진짜 아무튼 오늘 너무 또 행복한 밤이고 비가 와가지고 집에 어떻게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쳤네요. 살짝 뭐 군부기로 뿌리는 정도인데 예, 그래도 뭐 집에 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 더 좋네요. 네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많은 분들 주무시고 계실 텐데 뭐 좋은 꿈 꾸시고요. 내일도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여러분.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.